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eeting the Teacher라는 주제의 다이얼로그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포가 외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거나 하면은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지 특히 영어를 제대로 따라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이 많죠? 그럼 교사를 찾아가서 교사와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상담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영어 그 활용법을 다이얼로그로 오늘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이얼로그를 하기 전에 그런 상의를 할 때 쓰이는 어휘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휘들을 갖다가 밑에 지금 조건이 써 있는데요. 우선 어휘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읽어나 볼까요? 처음에 a pleasure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a pleasure. pleasure 아시는가요? 그 다음에 concern. concern. 다음에 home reading. home reading. improve. improve. initial. initial. level. level. V는, 아랫 입술을 뭡니다.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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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ind. remind. report card. report card. 이 중에서 여러분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레벨 같은 것은 알죠? 수준. 수준, 레벨이 수준이고, improve도 뭐 개선한단 말이죠. 좋아진다는 얘기고, pleasure. pleasure는 기쁘다 그 말이죠. 기쁨입니다. pleasure. 그 다음에 remind는 주의를 환기시키다. 다시, 뭘 얘기하고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그걸 remind 시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리포트 카드는 우리 성적표를 리포트 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니셜 같은 것은 언제 이니셜 첫 글자를 이니셜이라고 그러는데 이니셜은 언제 쓰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이제 영어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영사전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단어에 대한 설명을 읽어 봅시다. The first letter of one's first and last name. The first letter, 첫 글자죠? of one's, 어떤 사람의 first and last name. first name은 이름이고, last name은 성입니다. A short signature, 우리가 사인한다고 그러죠? 간단히 사인하기 위할 때, 어떤 걸 표시하기 위해서 첫 글자 두 개를 따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누구 것이다 할 때 자기 이름을 다 쓸 수도 있죠. 그러나 글 너무나 길으니까 자기 이름의 첫 글자, 그 다음에 성의 첫 글자를 따서 예를 들어서 제임스 본드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임스가 이름이고 본드가 성입니다. 한국에서는 본드 제임스라고 그러죠. 김복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first name을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성을 나중에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김복동은 미국에서는 복동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복동김을 복을 갖다가 B-O-K라고 쓴다면 그 B 첫자 복동김 김은 K-I-M 그렇게 쓰죠. 그럼 B-K 쓰면은 복동김을 갖다 이니셜로 딴 겁니다. 제임스 본드 같으면은 제임스의 J자, 본드의 B자에서 JB. 그러니까 이것은 내 제임스 본드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JB라고 표시해놓으면 간단하게 그 물건을 갖다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걸 이니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니셜. 첫 글자죠. 이니셜은 처음 글자를 따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o get better. get better는 더 나아진다. 나아진다. 아까 있었죠? 나아진다. 개선된다. improve. 개선된다. 이것은 학부모나 또는 교사 모두가 다 반겨할 그런 용어죠. 걔 영어 실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걔 독서, reading skill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걔 listening skill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학부모나 교사가 좋아할 일입니다. improve 된다는 건 to get better, 더 나아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a scale of measurement, 측정의 척도, 측정하는 척도 for skills such as reading, 독서 능력과 같은 것을 측정할 때 쓰는 스케일, 척도는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책이 조금 있으면 어떤 것은 쉬운 책, 어떤 것은 좀 어려운 책에서 학년에 따라서 또는 읽기 능력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그걸 갖다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합니까? 레벨이라고 그러죠? 레벨. 그 레벨을 시험하는 걸 레벨 테스트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레벨을 정하면, 레벨은 이제 그 준이죠. 어떤 단계에 있는가, 단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a scale of measurement라는 건 측정의 그런 척도로서 어떤 단위들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reading skill을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할 수도 있고요.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하는 걸 1급으로 오고, 못하는 걸 6급으로 오고. 한자 시험 같은 건 뭐, 1급 같은 건 굉장히 어렵죠? 8급이 제일 쉬운 겁니다. 이렇게, 약속에 따라서 그 수준이 어떤가를 나누는 거, 이걸 갖다가 레벨이라고 그러죠. 레벨. 그 다음에 a worry. worry는 뭐예요? 걱정하는 것이죠. 걱정하는 거. a problem you think about a lot. 내가 자주 생각하는 그런 문제. 이거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 영어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걱정이죠. 영어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은 아까 나왔었죠? 뭐 concern이죠. concern은 관심을 갖는다 하는 얘기인데,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과 함께 걱정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걱정한다. 다음에 a program for doing extra reading practice at home. 집에서, at home에서 extra reading practice. 추가적인 별도의 그 다음에 읽기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건 예를 들어서 외국 학생들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영어를 좀 빨리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책을 적당한 걸 골라서 집으로 보내고 집에서 학부모들한테 자, 그걸 읽어주거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집에서 읽는 그런 프로그램 되겠죠? 그걸 홈 리딩이라고 합니다. 홈 리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부모와 교사와 협조해서 학생의 그런 어학 실력이 향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 to tell someone the same thing about time. 뭘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그러죠. 주의를 환기시킨다. 영어로는 그 remind라고, mind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한다고 말하죠. remind, 마음을 다시 갖게 한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remind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면은 그 리마인드가 될수 있죠. 다음에 a written record of students' marks and grades. A written record, 문서로 작성한 거죠. 작성된 문서입니다. Of students' mark는 점수, or grade는 등수 같은 거, 등수. In one semester, 한 학기 동안 학생이 공부를 했으면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공부했고, 각 과목의 성적이 어떻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시한 것.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성적표 또는 통지표 그러죠? 통지표, 성적표 이렇게 합니다. 그럼 통지표, 성적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영어로는 report card라고 그럽니다. report card. 그러니까 성적표에 대해서 그건 알지는 하지만은 가서 교사하고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걸 모르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report card를 이게 성적표를 영어로 report card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n enjoyable experience. 자기가 경험을 하는데 즐거운 경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경험. 그게 뭐였습니까? 그걸 기쁨이죠. 즐거운 경험을 하면은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다. 기쁨. 그럼 이거 말고도 많은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은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다이얼로그를 읽어가면서, 다이얼로그를 연습해가면서 교사와 만나서 학부모가 하는 대화를 영어로 좀 습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teacher하고 parent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건데요. 지금 베드로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우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선생님한테 올 때는 미리 예약을 하죠. 언제 몇 시에 오세요. 어든지 몇 시에 가겠습니다고 서로 약속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학부모가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아, 누가 왔구나 하고 되게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Hello, 안녕하세요. 이제 베드로 엄마가 들어오니까요. You must be Pedro's mother. 페드로의 어머니시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You must be Pedro's mother. 당신은 틀림없이 페드로의 어머니입니다가 아니고 페드로의 어머니시죠? 이렇게 한국말로 하죠. Yes, I'm Alexandra. Alexandra. 예, 한국 같으면은 복동의 엄마시죠? 그럼 예, 복동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미국은 복동의 엄마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는 영희입니다. 김영희입니다. 또는 영희입니다. 영희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의 그런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페드로의 엄마인데, Yes, I'm Alexandra. Pedro's mother. 이렇게 추가로 붙일 수도 있겠죠? I'm Alexandra. 또 Pedro's mother. 또는 I'm Pedro's mother. Alexandra.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You can call me Alex.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알렉산드라 이름이 길죠. 뭐할 때마다 알렉산드라 이렇게 부르려면 너무나 길으니까 그걸 이름을 줄여서 부릅니다. 줄여서. 그래서 대개 첫 번째 걸 부르죠. 알렉산드라 하면 알렉스. 이렇게 알렉스. 그러니까 You can call me Alex. 저 그냥 알렉스라고 부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알렉스라고 부르시면 돼요. 알렉산드라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아리아나. 아리아나. 이것도 너무나 길죠? 그러면 아리라고 하면 아리아나. 그걸 줄여서 부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밀리아. 이것도 너무나 길다고 그러면 아밀. 아밀.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요. 또는 그렇게 앞에 글자가 아니고 다른 걸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로버트. 로버트도 길다고 그래서 줄여서 할 때는 밥이라고 그러면 밥.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거. 그래서 예. 저는 알렉산드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Nice to meet you 인사해야 되겠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 같으면 이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그러겠죠? 그러고 이제 이름을 부르죠. 알렉스. 미국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아버지나 뭐 손녀나 다 상관없이 다 퍼스트 네임을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부모도 선생님의 그런 퍼스트 네임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렉스를 부르는 거죠. Nice to meet you, Alex. 알렉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Pedro is a pleasure. Pedro는 기쁨입니다. 뭐 to have in the class. Pedro를 내 학급에서 데리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Pedro가 있어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 이제 페드로가 아주 좋은 학생인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parents, 학부모가 That's good to hear. Good to hear. 듣기에 좋다고 말이죠.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렇다니까 좋네요. That's good to hear. I'm a bit worried about his English. 그런데 이제 자기는 I'm a bit, 약간, a bit. I'm a bit worried about, 걱정하는데 about his English. 그의 영어가 좀 걱정이에요. 좀 걱정이에요. A bit worried. 저는 그 영어가, 페드로의 영어가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He is improving quickly. 아주 빨리 배우고 있습니다. Improving. 빨리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주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We are giving him. We are giving, 우리는 그에게 extra help, 추가적인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추가적인 도움을. 뭐에? In reading and listening. 독서, 읽기 오고, 그 다음에 듣기. 읽기와 듣기에, 그 분야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온 학생들을 따로 모아놓고,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고, 따로 모아놓고 추가로 가르치거나, 또는 많은 경우에 이런 외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은
외국인을 가르치기 위한 그 선생님이 따로 배정이 돼가지고 배정이 돼서 걔를 갖다가 영어를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익스트라 헬프라고 그러죠. 오케이. 아, 좋네요. 오케이. 좋네요. Is there anything we should be working on? Is there anything? 뭐 더 있습니까? We should be working on.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서 at home 집에서 해야 할 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왜냐면 학교에서 익스트라 헬프를 한다고 그랬으니 그럼 집에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죠? 그럼 집에서 공부해야 될 그런 다른 것들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교사가 Yes, I'm glad to ask. 아, 그렇게 물어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 참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사가 이제 학부모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죠. Please make sure, make sure.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죠. He reads his home reading every night. 매일 밤, 그 숙제를 주는 그 독서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그가 집에서 매일 밤 추가적인 그 책 읽기를 할 수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말이죠. Write your initial in the homework book after he completed his reading. After he completed his reading. 그가 그 reading, 독서 책 읽기를 다 마친 다음에 homework book, 숙제하는 책이죠. 숙제로 준 그 책에다가 write your initial. 아까 이니셜 얘기했죠. 첫 글자.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라 마리아 같으면 A, M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이니셜로 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페드로가 집에서 학교에서 준 그 책을 틀림없이 매일 밤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읽은 다음에는 다 읽었다는 것을 부모가 체크를 해서 다 이니셜을 거기다가 써주십시오 하는 걸 교사가 페드로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니까 페드로 엄마가 Sorry? 미안한데요? 말이죠. 미안합니다.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제가 지금 얘기를 줄줄줄 했겠죠? 하니까 한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repeat, 반복해 주시겠어요? Please? Please는 겸손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Could you repeat that? 한번 반복해. 그 말이죠.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그러면 반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서 please를 붙이는 겁니다. My English isn't very strong. 내 영어가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영어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런 거죠. My English isn't very strong. 영어가 very strong 하면 어떻게 잘 알아듣겠죠? 그런 사이가 weak. 영어가 좀 시원찮다는 말입니다. 시원찮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 영어가 좀 시원찮거든요. 이렇게. 아, no problem. 아, 괜찮습니다. No problem. 괜찮습니다. 아, please remind Pedro. Remind한테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십시오. To read his book every night. 매일 밤 책을 읽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십시오. 그걸 얘기하고 다시 얘기해서 안 하면은 그걸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나가는 걸 remind 하는 것입니다. remind 한다고 합니다. After he reads, 책을 읽은 다음에 sign his homework book, 그 숙제로 준 책에다가 sign을 해 주십시오. I'll choose books at his reading level. 제가 책을 골라서 이제 집으로 보낼 건데 I'll choose books at his reading level. 그 독서 능력에 맞는 책을 제가 골라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We usually read it together. 우리는 보통 책을 함께 읽습니다. 페드로 엄마하고 페드로하고 책을 함께 읽습니다. I'm learning English too. 저도 영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영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드로가 학교에서 책을 갖고 오면은 페드로 엄마도 지금 영어를 배우니까 같이 읽고 같이 리스닝도 연습하고 리딩도 연습하고 둘이 같이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이런 한국 사람들이 나가면은 오히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잘 그런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는데 부모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배울 기회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은 배울 기회가 학생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영어를 갖다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가져와서 부모 같이 공부한다고 그러면 아주 편리하겠죠? Excellent.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이죠. 아주 좋습니다.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or concern? Do you have 있습니까? Any other question? 다른 질문이나 or concern? 염려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Excellent.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또 염려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Oh, yes.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Oh, yes. 점점 오는 건 약간, 쉬는 겁니다. 주저하는 겁니다. Oh, yes.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고 뭘 물어보냐면, When will I get a report card? 성적표죠? 성적표는 제가 언제 받을까요? 언제 받아볼까요? will이니까, 미래에, will I get, 미래에 언제 성적표는 언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report card. 성적표는 go out. 3 times a year. 1년에 3번 발송됩니다. go out. 학교에서 go out 한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발송한다. 성적표는 1년에 3번 발송이 됩니다. You will get the first one in December. 미국은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요. 9, 10, 11 해가지고, November, December, 12월에, 이제, 그거는 1학기가 9월입니다. 9월에서 12월까지니까요. 이제 12월에 그 처음 성적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다이얼로그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는 몇 번이고 읽어서, 입에서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도 그것을 말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주권이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들으시거나, 또는 다 들으신 다음에, 옆에 사람 보고 나눠가지고, 역할을 나눠서 연습도 하고, 또 자기가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것을 마스터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걸 한 줄씩 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역할을 나누어서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을 나누어서 이 대화를 연습하는 걸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teacher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부모가 돼가지고 예. 이것을 우선 처음에는 뭐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보고 오셔도. 왜냐면 다 아직 외우지를 못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꾸 반복해서 이걸 다 외울 때쯤이면은 이렇게 따끔히 듣고 눈을 감고도 그것을 답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선 교사가, 페드로 엄마가 들어오니까, Hello, you must be Pedro's mother. 여러분이 이제 parents가 돼서 얘기하십시오. Yes, I'm Alexandra. You can call me Alex.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teacher. Nice to meet you, Alex. Pedro is a pleasure to have in my classroom. He is improving quickly. We are giving him extra help in reading and listening. Yes, I'm glad you asked. Please make sure he reads his home reading every night. Write your initial in the home book after he completed his reading. 좀 길죠? 노 프로블럼. Please remind Pedro to read his book every night. Please remind
Pedro to read his book every night. After he reads, sign his homework. I'll choose books at his reading level. 'Excellent.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or concerns? Report cards go out 3 times a year. You'll get the first one in December. 이제 역할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parent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teacher가 되어보십시오. 자, teacher 시작하시죠. Yes, I'm Alexandra. You can call me Alex. That's good to hear. I'm a bit worried about his English. Okay. Is there anything we should be working on at home? Yes, I'm glad to ask. 이렇게 하나 나눠서고요. 그 다음에 please make sure he reads his home reading every night. 이렇게 한 문장 하시고 그 다음에 write your initial in the homework book after he completes his reading.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십시오. Sorry,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My English isn't very strong. Okay, thank you. We usually read together. I'm learning English too. I don't think so. Oh, yes. When will I get a report card? You'll get the first one in December. 하셨습니까? 예. 이거, 이제 이걸 여러 번 해야 되지만은 우선 내용을 완전히 설명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역할을 나눠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몇 번이고 반복을 하셔서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을 각 한 줄씩 나누어서 그것이 무슨 뜻이고 또 그것을 얘기할 때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대화할 때 어떤 말들을 쓰는가 하는 것을 좀 스피킹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스피킹 프랙티스입니다. 자, 먼저 You must be Pedro's mother. 이제 들어오면은 페드로 엄마를 보면서 페드로 엄마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페드로 엄마시죠? Are you Pedro's mother? 이렇게 대기하지 않고요. 아르니까 페드로 어머니 되시죠? 한국말로는 그러죠. 페드로 어머니 되시죠? 그때 그것을 영어로 할 때는 Are you Pedro's mother? Aren't you Pedro's mothe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You must be Pedro's moth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는 you're Pedro's mother. Pedro's 엄마시죠? Aren't you? 그렇죠? Aren't you?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죠. Pedro's 엄마시죠? 그렇죠? I'm guessing. 나는 그렇게 짐작한다. 뭐라고? You're Pedro's mother. 당신이 베드로의 엄마라고 나는 짐작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 베드로 엄마시죠. 내 생각이 당신이 베드로 엄마 같은데, 베드로 엄마시죠. 베드로 엄마시죠.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I'm Pedro's teacher and you are? 저는 베드로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and you are? 하고 쉬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뭔가를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And you are 하면 I am Pedro's mother, Alexandra. I'm Alexandra 하고 답변을 하겠죠. 제일 처음에 거, You must be Pedro's mother. 예,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You must be Pedro's mother. You are Pedro's mother, aren't you? I'm guessing you are Pedro's mother. I'm Pedro's teacher, and you are? 예, 두 번째요. You can call me Alex. 알렉스라고 불러주세요. 알렉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알렉스라고 불러주세요. Please call me Alex. 나를 알렉스라고 불러주세요. Most people call me Alex. 사람들이 저를 알렉스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알렉스라고 부릅니다. I usually go by. 나는 이것으로 갑니다. 알렉스로 갑니다는 것은 저는 알렉스로 그냥 알려져 있어서 알렉스라고 부릅니다. 저는 보통 알렉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lex is fine. 알렉스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알렉스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You can call me Alex. You can call me Alex. Please call me Alex. Most people call me Alex. I usually go by Alex. Alex is fine. Alex is fine. 자, 세 번째. Pedro is pleasure to have in the class, to have in the class. Pedro is a pleasure to have in the class. Pedro를 우리 학급에서 Pedro가 있는 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Pedro is a pleasure. Pedro is pleasure to teach. Pedro를 가르치는 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사실은 교사가 아주 훌륭한 학생을 만나서 자기가 가르치는데 그 잘 알아듣고 좋은 학생으로 성장되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교사로서도 매우 보람차고 기쁜 일이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m enjoying. 나는 즐기고 있습니다. Having Pedro in my class. 페드로를 내 반에서 갖고 있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로가 내 반에서 공부를 이제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기는 기쁨을 가지고 페드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Pedro is an excellent student. 페드로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페드로는 훌륭한 그러니까 이게 pleasure가 되겠죠. 따라해 보십시오. Pedro is pleasure to have in the class. Pedro is pleasure to teach. I'm enjoying having Pedro in my class. Pedro is an excellent student. 다음에요. That's good to hear.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좋네요. 그 말이죠. 듣기가 좋단 말이죠. 듣기가 좋다. That's nice to know. 이제 들으면 아는 것이니까요. That's nice to know. 그렇게 알게 되니까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That's music to my ear. 내 귀의 음악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귀의 음악이면 뭐입니까? 아주 듣기 좋은 소리란 말이죠. 듣기 좋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Take kind of your to say. 그렇게 말해주니까 매우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주 고맙습니다. I'm glad to hear that. 그걸 들으니까 매우 기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그것이 that's good to hear와 같은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That's good to hear. That's nice to know. That's nice to know가 아니라 That's nice to know.
Ah, this music to my ear. 내 귀에는 그 음악처럼 들리네요. 음악이나 마찬가지네요. Take kind of you to say.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to hear that. 오히려 이것이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That's good to hear 보다는 I'm glad to hear that. 그렇게 그걸 들으니까 아주 저는 좋네요. 그런 것이죠. 다섯 번째, I'm a bit, 약간, a bit worried about, 걱정한단 말이죠. Worried about his English. 그 영어를 약간 좀 걱정, 영어가 좀 걱정입니다. 우리말 그러죠? 아, 영어가 좀 걱정입니다. 많이 걱정해라. 좀 걱정입니다. I'm a bit worried about his English. 다른 말로 하면은, I'm a bit concerned about his English. worried나 concerned가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관심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 말이죠. 신경이 쓰입니다. about English. 그의 영어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I've noticed that his English level isn't quite where it should be. Quite where it should be. 그 수준에 있어야 될 그런 수준에, I've noticed that. 그걸 알게 됐다. His English level isn't. 그의 영어 수준이 quite where it should be. 그 도달해야 할 때, 있지 않다. 아직 그 영어 수준이 제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챘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worry about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a bit worried about his English. I'm a bit concerned about his English. I've noticed that his English level isn't quite where it should be. 이것도 몇 달러로 얘기할 때쭉 하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죠. I've noticed that his English level isn't quite where it should be. 이런 식으로요. 여섯 번째, is there anything we should be working on at home? Is there anything we should be working on at home? 집에서 해야 할, working on은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것이죠. 집에서 공부를. 우리 집에서 공부해야 될 그런 다른 것이 있을까요? 집에서 공부해야 될뭐 다른 게 있을까요? What should we be doing at home? 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는 뭘 할까요? 학교에서는 이제 extra help를 한다고 그랬죠? reading과 listening에 extra help를 한다고 그랬죠. 집에서 뭘 할까요? What can we do at home? 집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하면 할수 있을까요? To help Pedro's to improve. 페드로가 좀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영어와 실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집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Do you have any suggestion? 어떤 데 suggestion 같이 발음을 하죠? suggestion 그거를 약하게 하기도 하고요. suggestion for extra work. 자, 이런 추가적인 일을 한다고 추가적인 학습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어떤 제안이 있은가요? 따라해 보십시오. Is there anything we should be working on at home? Is there anything we should be working on at home? Working on at home? What should we be doing at home? What should be we doing at home? What can we do at home to help Pedro improve? Do you have any suggestion for extra work? 다음이요. Sorry, 미안합니다 할 때는 sorry가 아니라 sorry 해야 되겠죠? Sorry, 미안합니다.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그걸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걸 반복해 주시겠어요?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예,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Saying that again.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mind?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m sorry. I missed that. miss는 그것을 놓쳤다고 말이죠. 아, 그걸 못 알아들었네요. 미안합니다. 아, 그걸 못 알아들었네요. 그 말입니다. Pardon? 아, 뭐라고요? I didn't quite get that last part. I didn't quite get that last part. 그 마지막 부분을 완전히 get. 아, 내가 얻었다고 말이죠. 그 마지막 부분을 완전히 알지를 못하겠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말이죠. 그 마지막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Pardon? 아, 뭐라고요? 아, 그 마지막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이죠. 따라하십시오. Sorry.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I'm sorry, I missed that. Pardon? Pardon? I didn't quite get that last part. Yeah, 8번. Do you have any question or concern? 뭐 다른 질문이나 염려 사항 있으십니까? Do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Do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이건 뭔 얘기냐면,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At this time. 자, 지금 이 시간에 할 만한 그런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else? 뭐 다른 걸로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도와줄까요? 다른 거뭐 도와드릴 게 있는가요?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 만약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I'd be happy to answer them. 그걸 기쁜 마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Do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at this time?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else?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I'd be happy to answer them.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I'd be happy to answer them. them은 뭐, them 같이 들립니다. them. answer them 하지 않고 answer them. answer them. 자, 이 다이얼로그 앞에 있는 걸 다시 했는데요. 이건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좀 빼놓고 한 겁니다. listening 그 practice인데요. 그러니까 reading이 아니라 사실은 listening입니다. listening. 앞에 있는 게 그대로 지금 복사가 돼서 그런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Hello, you must be Pedro's mother. 하니까 yes, I'm Alexandra. You can call me Alex.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죠? 뭐라고요? It's nice to meet you, Alex. 그랬죠? It's nice to meet you, Alex. Pedro, it's a pleasure to have in the classroom. 페드로가 우리 반에 들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저한테는 행복합니다. That's good to hear. I'm a bit worried about his English.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요? He is more quickly. 블라블라 quickly. He is improving quickly. 그랬죠? We are giving him extra help in reading and listening. Okay. Is there anything we should be working on at home? Yes. I'm glad to you ask. Please make sure he reads his home reading every night. Write your initial in the 어디에다가.
homebook이라고 그랬죠? 예, homebook. 집에 homework하는 book, homework book. After he completed his reading.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니셜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죠? 자, listening. 앞에 게 reading이 listening입니다. listening 두 번째. 아, sorry. 아, 미안한데요.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My English isn't very strong. 제 영어가 좀 현차습니다. No problem. Please remind Pedro to read his book every night. After he reads, sign his homework book. Homework, 그 book에 사인하라고 그랬죠? I'll. 교사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책을? At his reading level. 그 독서 능력에 맞춰서 책을 교사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I'll choose 한다고 그랬죠? 고른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We read together. 엄마가 페드로 같이 읽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read? 보통은 we usually 그랬죠? We usually read together. I'm learning English. 나도. To. I'm learning English too. 그러니까 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Excellent 그랬죠? Excellent.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 or concerns? I don't think so. Oh yes. When will I get the report card? Report card? 학교에서 보낸다. 발송된다. Go out이라고 그랬죠? Report cards go out 3 times a year. You'll get the first one in December.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생략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말이 들어갈 것인가가 바로바로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형태로 뭘 빼고 중요한 단어들을 빼고 그 단어가 뭐가 될 것인가를 둘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공부할 때는 서로 읽어주고 그다음에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 줄씩 나누어서 좀 본격적으로 여기에는 그게 없군요. 그게 없고 listen and answer가 있습니다. listen and answer는 이걸 듣고 이 대화, 다이아로그 한 것에 대한 것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하라. 이건 내용을 답변을 할 때에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몇 가지의 단어로만 그냥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문장으로 다 만들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냥 단어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conversation? 이 대화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the main purpose of the conversation 이게 주어죠. is for Pedro's mother. Pedro's 엄마한테 to meet his mother. Pedro's 엄마가 그의 교사를 만나는 것이죠. 이 대화의 가장 주된 것은 페드로 엄마가 교사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What is Pedro's mom a bit worried about? 페드로의 엄마가 좀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뭘좀 페드로 엄마가 걱정을 했었죠? Pedro's mom is a bit worried about 그랬죠? A bit worried about her son's Pedro's English 또는 her son's English. Pedro's English. 페드로의 영어가 좀 걱정이 됐었죠? 페드로의 영어가. What does the teacher want Pedro to work on at home? 페드로가 집에서 무엇을 공부를 하기를 교사가 원합니까? 페드로가 뭘 하기를 원한가요? The teacher wants, 교사는 wants Pedro to work on, 공부하기를 on his reading skill at home. 집에서 읽기 능력을 더 길러주기를 교사가 원하죠. What do Pedro and Alexandra have in common? Pedro와 Alexandra가 뭐가 공통점이 있는가요?
둘다뭘한다고그랬습니까? Learning English 였죠? Both are learning English. 둘다영어를배웁니다. Both are. Pedro and his mom. His mom are both learning English. Learning English. 영어를공부하고있습니다. What does Pedro's mom remember to ask before the meeting is end? 이제그만남이끝나기전에페드로스엄마가한가지좀생각한게있죠?기억했죠?뭘물어보는걸뭘기억을해서뭘물어봤습니다.뭘물어봤습니까?리포트카드에대해서물어봤죠?그러니까페드로스 mom remembers to ask 뭘 the teacher 교사한테 ask the teacher when report cards go home 언제그성적표가오는지집에오는지를물었습니다.그렇죠?자,여기에있는것은지금까지없던그런다른종류인데요.나와있는그런다이아로그들을연습하신다음에이건각자좀해보시기바랍니다.뭐냐면은 write 5 questions a partner might ask his or child teachers. 여러분이이제짝을짜서공부를하면은여러분짝에그런짝이가서자기 자녀들을갖다가교사하고자녀문제를상의할때할수있는그런질문들을한5가지를적어보십시오.뭐수많은질문들이있겠죠.제일많은게이제영어가걱정이니까 I'm a bit worried about 그랬죠. I'm a bit worried about his English. Mathematics 같으면 his math 그죠?I'm worried about whether he's get along well with his friend. Get along well with his friend. 그친구들과잘지내는지.뭐여러가지것을할수있습니다.제일많이하는것들이뭐겠습니까?공부에대한이야기겠죠?How's his mathematics? 그걔수학은어때요? How's about his listening skill?How about his writing skill, listening skill, writing skill, spinning skill, reading skill, 뭐이런것들,영어가걱정일경우에그다양한것들을물어볼수있습니다.그러면그것에대해서이제또다양한그런답변들을하겠죠.그걸여기서전부다하지는않겠습니다.따라서옆에사람들한테같이이걸갖다작성하면서서로 체크를 해서어떤질문들을하고어떤답변을할수있는가하는것들을갖다가연습을하실수있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해서학부모가교사를만나서자기자녀에대한상의를하는그런다이아로그를살펴봤습니다.아무쪼록연습을많이하셔서이런상황이됐을때그상황을유창한영어로끌어나갈수있게그렇게되시길바랍니다.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